It might be Tom. It is possible that it is Tom. It could rain this weekend. 그래서 이번 주말에 비가 내릴 수도 있어. It may rain. 뭐, it might rain. 바꿔 쓸수 있는 것들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캔의 과거형이라며, 캔의 과거형. 이제 원래 could가 원래 만들어진 건 캔의 과거형으로 원래 쓰인 거죠. 그러니까 뭐 she said that she could lend me some money. she said I can lend you some money. 자, 이거는 우리가 뭐할때 배웠던 것더라? 뭐 배울 때? 그렇죠, 화법 배울 때 했던 거죠. 그래서 she said that she could lend me some money. 이거는 간접 화법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말하기를, 그녀가 나에게 돈좀 빌려줄 수 있다고 말했어. 그녀가 말하기를, I can lend you some money. 나 너한테 돈좀 빌려줄 수 있어라고 직접 화법으로 바꿀 수 있대. 그래서 여기에 있는 said하고 could, and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그쵸, CJH라고 얘기하죠. 어? 그 다음에 I couldn't get there on time. 난제 시간에 거기에 갈 수가 없었다. 이것은 뭡니까? 과거에 능력에 대한 얘기죠. 할수 없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I was, 그렇기 때문에 과거 능력이기 때문에 I wasn't able to get there on time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F는 설명이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얘들은 뭐별 얘기 아닌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F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F. 그래서 과거에 하지 못한 일.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해낸 일은 뭘 써야 된다 했습니까? 그렇죠. 이걸 써야 된다 했죠. 뭘 쓰지 못한다 했습니까? 쿠드를 쓰지 못한다 그랬었죠. 앞 시간에. 맞습니까? 쿠드를 써서 과거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 그냥 뻥일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was able to나 were able to 써야지 진짜로 했다라는 증거가 있는 능력이라 했었죠. 근데 여기에다가 not을 넣었을 때는 둘이 이번에는 어떻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not이 들어갔을 땐 둘이 똑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별 얘기 없죠, 뭐.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90%. 오케이, 그 다음. 아, 원 어쩌 원에 파이브 어떤 아닌가? 그거는 다섯 명 이건 뭐야? 다섯 명중한 명이었고. 모르겠습니까? 예, 제가 시간을 좀더 써도 될까요?는 뭐였더라? Can I have, may I use, may I have, could I have some more time? 이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자 이게 새로 배운 거였습니다. 시용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가 뭐였더라? 그게 옳을까? 올바른 일 right이었죠. 그래서 그게 옳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느낌이 뭐였더라? Can it be right?였죠. Can it be right? Can it be right to kill animals for food?였죠. Can it be right? 그 다음에 그녀는 진짜 행복할까?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였습니까? Can she 그렇죠. Can she be truly happy? 였죠. Can she be truly happy?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새롭게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안 배웠던 거. 그 다음에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그것은 가능할 리가 없어. Is he still alive? It is. 근데 그거를 조동사를 써야죠. Can, 그 표현을 it will can't possible will it be able to it can't be possible였죠. It can't be 뭐뭐일 리가 없다. It can't be possible. 그다음에 오케이 이겁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문제는 숙제로서 풀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숙제를 풀고 나면 제가 한권더 드린 거 있었죠. 워크북이라고 하는 거. 이거 풀이 하고 나면 이제 워크북 풀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may하고 might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may I see your ticket? 뭐 상대방한테 허락받는 거죠. 그렇죠? 뭐 표정 볼수 있을까요? Oh, I can't find it. 못 찾겠어요. I might have lost it.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3 때 배웠죠. 그렇죠? 언제의 추측입니까, 이거? 그렇죠. 과거의 추측이죠. 과거의 추측. 내가 언제 뭐 했을 수도 있답니까, 이거? 내가 과거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었죠. I might have PP. 내가 과거에 해야 했는데 안 했다는 뭐였더라? 과거에 해야 했는데 안 했다. Should have PP였죠. Should have PP. 과거에 해야 했는데 안 했다. Should have PP. 과거에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PP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몰라. Might have PP, may have PP 이런 거 씁니다. 자, 일단 may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얘기 먼저 시작됩니다. 허가.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Driver's license가 뭐예요? 그렇죠. 운전 면허증이겠죠.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뭐 허가 상대방에게 permission을 요청하는 거죠. permission 요청하는 거. 오케이. permission. 허락 허가. 뭐 동사형은 permit죠. You may use my cell phone if you want. 너는 써도 된다. 뭐 만약 네가 원한다, 내 휴대폰 써도 돼. 이거 앞에서 했는데 허락하는 거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Can 또 could 또 be allowed. 그렇죠. Be allowed to 하고 나왔죠. You are allowed to use my cell phone if you want. 해도 된다 했죠. Be allowed to do. 그 다음에 You can use my cell phone if you want 하고 비교하겠다네요. 비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뭔가를 허락해 주거나 또는 허락을 요청할 때 메일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메일은 좀 더 어떤 표현이다? 좀 더 포멀한 표현이다 말이야. 좀 더 포멀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이 좀 더 어떤 표현이다? can이 좀 더 캐주얼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캔이 좀 더 캐주얼한 표현이다. 그 다음에 허가 요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May I have your autograph? autograph가 뭘까요? autograph. 우리가 흔히 콩글리시로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사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autograph라고 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사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죠. May I have your autograph? May I have your sign이 아닙니다. May I have your autograph? Yes, you may. 이거 허가 요청이죠, 이거. Of course you can. Sure. Certainly. No problem. Certainly. 맞죠. Hey, she. 그래서 상대방의 부탁을 수락할 때는 can이나 may를 쓸 수 있다. May I have your autograph? Yes, you can. Yes, you may. 또한 조동사를 쓰지 않고 sure, certainly, no problem, why not? 같은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다 알고 있는 거였고요. D. May I sit here? 허락받고 있는 거죠. No, you may not. 안 됩니다. This seat is taken. 이 좌석은 임자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No, you may not은 좀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약간 어떤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단호박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I'm afraid you can이나 I'm sorry you can't 같은 표현들이 많이 쓰이고 No, you can't가 진짜 No, you may not은 가끔 쓰이기도 하지만 No, you can't는 뭐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거절할 때는 may not 또는 can't를 쓰는데 can't는 단호박 같아서 I'm afraid you can't, I'm sorry 같은 것들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있다. 다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추측 가능성. Take an umbrella with you, it may rain today. 그래서 뭐 우산 가져가라, 오늘 비가 내릴 뭐가 있다. 이번에는 뭐에 대한 얘기? possibility에 대한 얘기죠. 오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It is possible. 이 표현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It is possible that it rains today 하고 같은 거죠. It is possible that 절과 같은 뜻이다. Okay. His face is familiar. Familiar가 뭐였더라? 친근한. 그렇죠. 친근한이죠. 익숙한이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익숙한.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죠. His face is familiar. 그의 얼굴이 익숙해. 어디서 본 것 같아. So we may have gone to the same school이 뭔 뜻이겠어요? 같은 학교에. 그렇죠. 우리는 같은 학교에 언제 다녔을 수 있다? 과거에 다녔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His face is familiar. We may have gone to the same school. 우리 같은 학교에 다녔을 수도 있어.
Hey, 비교입니다. His face is familiar. We might go to the same school. 그래서 그의 얼굴이 익숙하고 우리는 언제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 현재 같은 학교 다니고 있을 수도 있다죠, 이건. 됐습니까? 학교에 학생이 너무 많아갖고 일일이 다 얼굴은 기억 못하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하고 F.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추측이나 가능성을 나타낼 때 메일을 쓸 수 있다. 확실한 추측은 뭐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확실한 부정적 추측은 can't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불확실한 추측이나 가능성은 메일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ay have pp는 과거의 불확실한 추측, 아마 과거에. 그래서 우리는 갔을 수도 있다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갔을 수도 있다. We may have gone to the same school이었죠. We may have gone to the same school. 그 다음에 이제 might나 may를 쓰면 might만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요. might나 may를 쓰면 we may go to the same school은 현재 같은 학교에 다닐지도 모른다 라는 현재 상황에 대한 추측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다 했던 거고 이제 이게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건 그러니까 거의 다 배웠죠, 여러분들이. 문법은 뭐 중학교 때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거 요 정도 덧붙여드립니다. 자, 메일을 가지고 기원이나 소망, 그러니까 뭐뭐뭐 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Jin's mother passed away yesterday. May she rest in peace. Pass away가 뭐였더라? 그렇죠, 돌아가시다. Jim의 어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어. May she rest in peace가 뭔 소리일까요? 부디 그녀가 평화롭게 쉬시기를, 이 말이죠. 평화롭게 쉬시기.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RIP라 그러죠. RIP.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 여러분도 뭐 페이스북 잘 안 하죠? 뭐, 하여튼 어떤 데 보면 유명한 사람 죽으면 해시태그로 RIP라고 하기도 합니다. Rest in peace의 줄임말. 그래서 May she rest in peace가 부디 그녀가 평화롭게 쉬시기를 이라는 무슨 이런 문장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문을 보고 뭐라 그런다? 기원문이라 합니다. May she live long.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May가 조동사니까 여기에 rest는 원래 동사로 쓰였습니다. 근데 she 만났다고 여기에다가 s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동사 쓰였으니까 동사 원형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May I never see you again이 뭔 소리일까요? 굳이 내가 너를 영원 다시 안 보기를. 그렇죠. 다시는 안 보기를 임하죠. May I never see you again. 여친이랑 헤어질 때 May I never see you again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May가 부디 뭐뭐이기를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때의 May는 주어 앞에 위치하지만 절대로 무슨 문이 아니다. 의문문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매우 포멀한 표현이다. 맞습니까? 문어체, 또 문꼭 바닷속에 사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포멀한 표현이다. 격식을 차리는 표현이다. 그래서 May I never see you again은 묻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 그 기원문의 특징입니다. 기원문의 특징은 May로 시작합니다. May로 시작하지만 그리고 뭐 May I help you 할 때의 그런 May하고는 다릅니다. 뭐뭐이기를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새롭게 배우는 거죠. 자, may well과 may as well입니다. may well과 may as well 또는 might as well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Okay. So may well do 하면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may well은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지.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다? It is natural that 과 같다. It is natural that you think 하고 같은 뜻입니다. You may well think. It is natural that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당연하지. 하나도 doubt 할 일이 아니지. Doubt가 뭐였다? Doubt. 의심할 일이 아니지, 이 말이죠. Doubt 하지 않다. No doubt 이란 뜻이죠. No doubt. natural 하다. You may well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
You are genius. 네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But you are not. 하지만 아니거든. 이런 얘기죠. You may well think. 뭐뭐 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하겠지. 그 다음에 may as well. May as well입니다. May as well. We may as well. We may as well go home. There's nothing we can do here. 그래서 we may as well go home이 뭔 뜻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집에 가는 편이 더 낫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 속에는 we have no we have no 아이고 이상하게 썼네 option but do의 뜻이죠. We have no option but do. 우리는 이거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는 뜻이죠. We have no option but go home. 이 말입니다. We have no option but go home. We may well go home. 자, 해석은 뭐뭐 하는 게 더 낫겠다니까 마치 뭐처럼 뭐랑 비슷해 보인다. Had better 하고 비슷해 보이죠. Had better 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해석상은 비슷한데 느낌은 다릅니다. Had better는 상대방에게 묘하는 표현, 상대방에게 협박하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는 표현이 더 낫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may as well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 다른 건 할 게 없다. We may as well go home. 그러니까, 자, 이것은 둘이 생긴 게 비슷합니다. 생긴 게 비슷하지만 전달한 뜻은 전혀 달라요. May well은 natural이야. You may well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지. 자연스럽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 We may well go home. 우리는 집에 가는 선택 말고는 다른 건 할 게 없다. We have no option but의 뜻이다. We have no option but. May as well과 may well은 아주 다릅니다. You may well think.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We may as well go home. We had better go home. 집에 가는 편이 더 낫겠어.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 뭐였더라? May I have your autograph?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 있던 문장이 뭐였더라? His face is familiar. We may have gone to the same school이었죠. We may have gone to the same school. 그다음 pass away가 들어간 건 뭐? 누구 누구's mother? His mother passed away yesterday. 그다음에 기원문이었죠. May she rest in peace. 부디 평화롭게 쉬지. May she rest in peace. 됐습니까? 지니어스가 들어간 문장이 뭐였더라? You, 네가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럽지. You may well think that you are genius. You may well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You may well think that you are genius, but you're not. 자, 그 다음에 이제 might에 대한, might는 원래 만들어진 것은 may의 과거형으로 쓰려고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과거 아니고 현재나 미래의 어떤 주로 추측을 할 때 줄 수 있는 추측. might는 허락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might는 뭐 할 때만 쓰인다? 추측할 때만 쓰입니다. 추측할 때. 그래서 뭐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I don't think so, but you might be right.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네가 어떨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You might be right. 그 다음에 he might not come to the meeting tomorrow. 그는 내일 미팅 모임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might도 may와 마찬가지로 뭐다? 추측, 가능성, possibility를 나타낼 수 있는데 may에 비해서 좀 더 불확실한 상황. 그러니까 뭐 이거를 꼭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굳이 뭐 얘기한다면 뭐 may가 50% 정도 확실한 느낌이라면 저 might는 뭐 이 정도의 느낌 정도 된다. 근데 큰 차이는 없다. 한 발 좀 빼는 느낌이다. 뭐 요정도. 그 다음에 이제 might의 형태 자체가 과거형이다 보니까 과거 사실에 대해서 불확실한 추측된다. She may not have studied hard enough. 그래서 may have pp 보이죠? may have pp. 그래서 she may not have studied hard enough의 뜻이 그녀가 언제
과거에 충분히 열심히 공부 안 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왜냐면 과거에 충분히 열심히 공부 안 했을 수도 있어. 오케이. May have PP입니다. May have PP. 중3 2학기 때 배웠던 거. 뭐 should have PP, would have PP, 뭐 could have PP, must have PP, may have PP, may not have PP. 그래서 과거에 공부 안 했을 수도 있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 D로 가보겠습니다. D는 and looks so serious. 괜히? 궁금해. Serious. 그렇죠. N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죠. Why so serious? 뭡니까? 왜 이렇게 심각해 이 친구야? 조커가 맨날 하잖아. 심각한. 뭐, serious도 사실은 멀티미닝 워드입니다. 다이어입니다. 뭐, 상태가 위중한 이란 뜻도 있고요. 사고를 당해서 she is serious 하면 뭐 상태가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심각한 이런 뜻도 있고 여기서는 뭐 심각해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녀가 애니 매우 심각해 뭔가 뭐 고민거리가 있어 보였다는 얘기겠죠. She might have done poorly on the exam. 뭔 소리겠어요? 그녀는 시험에서 형편없이 했었을 수도 있다. 시험을 형편없이 못 poorly 그쵸? 형편없이 못 친 걸 얘기하는 거죠. 시험을 언제 못 쳤을 수도 있다. Might have done. 과거에 못 쳤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He might have been hurt, but he was fine. 그래서 그가 언제 과거에 다쳤을 수도 있다죠. 과거에 뭐뭐 했을 수도 있어. But he was fine. 그러나 괜찮았었다. 이랬죠. 오케이 okay, 그래서 may have pp, might have pp는 과거의 추측이다. 그래서 might가 may 해서 뭐 might가 may의 과거형이라고 해서 단순히 might로 바꾸면 안 된다. 그 다음에 might have pp는 하마트면 뭐뭐 할 뻔했는데 아 이게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might have pp는 다칠 뻔했는데 실제로는 안 다쳤다. 그러니까 다칠 뻔했는데 실제로는 안 다쳤다. 그러니까 I might have fallen 한번 보겠어요? I might have fallen 그렇죠. 나는 자빠질 뻔 했는데 안 자빠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I might have fallen.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라고 했죠. 문맥에 따라서 여기서는 문맥이 이 부분이 hurt 했다 hurt 하지 않았다 hurt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다쳤는데 괜찮았다가 아니고 이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할 뻔했는데 안 했고 괜찮았다라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거 뭐 그게 뭐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긴 글 속에 들어가 있어. 긴 글 속에 들어가 있고 다음 윗글을 읽고 사실인 것은 사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런 거 할 때 이 문장 딱 보여주고 그는 다쳤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용 파악할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치지 않았다고 여기 얘기한 거죠. 다칠 뻔 했는데 안 다쳤다. 이 안에 뭐 들어있다. 얘 때문에 안 다쳤다. 됐습니까? 내용 파악 같은 거 할 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법 나오겠죠. 그렇죠. 화법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마이트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마이트가 온 거죠. 그래서 마이트는 원래는 메이의 과거여서 they thought that he might be a criminal. criminal 범죄자죠. 그렇습니까? 범죄가 뭐죠? 크라임이죠. 범죄. 범죄하다. 범죄예요. 명사. 범죄. 범죄하다. 범죄를 저지르다? commit a crime 하면 되겠네. 저지르다 해서 commit. commit a crime. 범죄를 저지르다. 보통 commit라는 것은 의미는 두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보통 commit 뒤에는 안 좋은 행동이 옵니다. 뭔가 안 좋은 짓을 저지르다. They thought that he might be a criminal. 그래서 그들은 언제 생각했었냐면 언제 생각했어요? 과거에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가 뭐일 수도 있다고 과거에 범죄자일 수도 있다고 과거에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번엔 CJ 얘 thought하고 might를 보고 이번엔 뭐라고 부른다? 얘를 보고는 CJ의 일치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They thought he may be a criminal. 그래서 이건 직접화법, 간접화법에서 CJ 일치를 위해 may를 might로 바꿔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운전면허증 봐도 될 거야. 이거 뭐였더라? May I see your car license? Driver's license? 였죠. May I see your driver's license? 그 다음에 원하신다면 제 휴대전화를 써도 됩니다. 뭐였더라? If you want 부터 얘기합니까? You 부터 얘기하겠죠. You may use my cell phone if you want. You may use. 그 다음에 you can use 한다는 말이죠. You can use 했는데 좀 더 캐주얼한 표현이라면서 여기 설명했었죠. Casual. You can use my cell phone if you want 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당신의 사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가 뭐였더라? May I have your autograph? 그렇죠. Autograph. May I have your autograph? Can I have your autograph? 그래서 뭐 yes 할 수도 있고요. Yes, you may have. 그렇죠. Yes, you may. Yes, you can. 또는 뭐 sure. 뭐 of course. C로 시작하는 것도 있었죠. Certainly, no problem, why not?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앉아도 될까요가 뭐였어요? May I sit here? 그랬더니 No, you may not. This seat is taken.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I am afraid you can't 라든지 I am sorry you can't but you can. 그 다음에 take an umbrella with you. It may rain today. 그렇죠. It may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 수도 있다. It may rain today. It might rain today. 비슷한 의미였죠. 그 다음에 his face is familiar. We may have gone to the same school. 그러면 이거랑 비교했었죠. His face is familiar. We 언제 같은 학교 다닐지도 몰라. 현재 같은 학교 다닐지도 몰라. We might go to the same school. Have 너무 안 되죠. We may go to the same school. 현재죠. 그다음에 Jim's mother. Passed away yesterday. 그녀가 평화롭게 쉬시기를. May she rest in peace. 기원문. May she rest in pea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다시를 안 보기를. May I never see you again.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나왔습니다. 이거 새로운 걸 알죠. 그렇죠? 네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가 뭐였더라? You may not. That you may think genius. You may well think. 였죠. You may well think. You may well think you are genius, but you are not. 맞습니까? 뭐뭐 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You may well think.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고 공부하는 거야 나중에 정리할 때. 맞습니까? You may well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낫겠다. 다른 거 선택사항이 없어. 여기서 할게요. 할 수 있지. 우리는 차라리 집에 갈 수밖에 없겠다.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다가 그렇죠. We may as well go home. 맞습니까? We may as well go home. We have nothing to do here. 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I don't think so. But You might be right. You may be right. You might be right. 그렇죠. 그다음에 he may not come to the meeting. 그렇죠. He may not come to the meeting tomorrow. He might not come to the meeting tomorrow. 같은 뜻이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그녀는 공부를 언제 충분히 열심히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했습니까? 과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She might study her. 과거라는 거죠. 과거에 안 했을 수도 있다. She might have done.
might have studied? 그러면 공부했을 수도 있단데 그건. Might not. She may not have studied hard enough. 뭐라고요? She may not have studied hard enough. 과거에 충분히 열심히 안 했었을 수도 있다. She may not have studied. She may not have studied hard enough. 오케이. 그 다음에 N은 과거에 아주 심각해 보였습니다. 과거에 시험을 잘못 봤나였습니다. Poorly가 들어갔었죠. 됐습니까? N은 과거에 심각해 보여서 N looked so serious. She may have done poorly on the exam. 됐습니까? She may have done poorly. 과거에 안 했을 수도 있다니까. May have PP.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는 다쳤을 수도 있었지만, 과거에 다쳤을 수도 있었지만, 다칠 뻔 했었지만, 과거에 다칠 뻔 했었지만, 과거에 괜찮았었다죠. 그래서 he. 이번엔 may입니까? might입니까? might 써야 되 he might have been hurt. He might have been hurt, but he was fine. He might have been hurt, but he was fine. 그래서 이거 내용 파악 같은 것에서 중요하다 했습니다. 좀 긴 글에서. 그는 다쳤었다. 근데 괜찮아졌다. 틀린 얘기죠. 안 다쳤고 괜찮았습니다. He might have been hurt는 안 다쳤단 얘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F는 이제 드디어 May가 원래 용도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 생각했냐면 그들이 과거에 생각했습니다. 그가 언제 과거의 범인이라고. 범죄자가 뭐였더라? 크리미널. 바로 보이네요. 크리미널. 그래서 they thought that he might be a criminal. 그러면 이거 쌍따옴표 넣으면 they thought he may be a criminal. 됐습니까? 직접 앞부에서 may가 간접 앞부 바뀔 때 시제일치부에서 might로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습을. 네가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You may well think.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갈 수밖에 없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We may as well go home.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편안하게 쉬시기를. Rest in peace. May she rest in peace. 귀여운 분. 그러니까 새롭게 배운 것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같은 의미로 쓰이거나 같은 것끼 연결해라 뭐 블라블라 내용. 옛날에는 여기 막 전부 막 마치 리더스뱅크 수업할 때처럼 이거 조사해와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죽더라고. 이것도 해요? 네, 이것도 숙제죠. 아 이거. 네? 아 오늘 수업하냐고? 응. 수업해야죠.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까? 난 집에 가고 싶은데. 그쵸. 다 같이 짜고 그냥 칠까? 좋은 생각. 굿 아이디어다. 자, 이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 얼마 없어요. 그니까. 네, 좋습니다. 역시, 뭐, 중3이 돼도 어쩔 수가 없어. Will, would, shall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인 것과 아닌 것들을 여러분 구분하는 게 학습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will. 뭐 다 알고 있는 거 합니다, 지금. 그래서 your mom will be happy if you visit her. 그래서 어머니께서 행복해지실 거라죠. 그렇죠? If you visit her. 그렇죠? 그래서 네가 언제 방문한다면? 언제? 아, 미래. 그렇죠. 보잔머리 없이 will 넣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I will 20 next year. 나는 내년에 20살이 될 것이다. 자, 이걸 보고 조금 다른데요. 자, 이거는 이런 걸 보고는 prediction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고는 prediction. 아, 이거, 아, 그 예상? 그렇죠. 예상이죠, 예상. 그러니까 예측할 때, 예상할 때 will을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will을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I will be 20 next year는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얘를 보고는 future fact라 그러죠. future fact.
그러니까 미래 사실이죠. 미래 사실도 will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내가 지금 19살이면 내년에 당연히 20살 되는 건 미래 사실이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있다면 어머니께서 행복해지실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미래를 predict 하거나 또는 어떤 이거 뭐 일정 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냥 future fact라고 이겁니다. future fact. 이럴 때 will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거 왜 해요? be going to 하고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비교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의 의지 또는 거절 이런 거 주어의 의지 거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문부터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얘를 보고 나서 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we will do our best to keep the peace.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거래죠. 왜?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렇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선서 이거죠 이거 그쵸 선서 그쵸. 그래서 얘 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걸 보고 promise라고 그러죠.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romise도 뭘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will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e won't listen to me. he just ignores me. 그는 내 말 안 듣는단 말이죠. 그는 내 말 안 들어. 그는 나를 무시해. 자. 얘를 보고는 stubbornness라고 그럽니다. stubbornness. 얘를 보고는 한글로 쓸게요. 고집이랍니다. 이걸 보고는. 그는 내 말을 도통 안 들으려고 해. 그는 그냥 나를 무시해. stubbornness라고 그럽니다. 고집. stubbornness. B-B-O-R-N-E-S 아씨 아, 안 하려고 해 이런 거. want로 도통 will not로 표현합니다. 아 도통 안 하려고 하더라 막 고집 피우더라. 그래서 고집 부린다도 will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Okay, 비교는 he wouldn't listen to me he just ignored me 입니다. Okay, 그래서 일단 옆에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어떤 의지 뭔가 여기 의지라고 했는데 약속입니다. 뭐뭐 선서하는 이런 느낌. 뭐뭐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자연을 보호하고 뭐 물을 아껴 쓰겠습니다. We will 뭐 recycle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느낌일 때 will을 쓴다. 그 다음에 강한 거절. 강한 거절은 want로 나타낼 수 있다. 강한 거절이라고 했는데 고집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고집, stubbornness. 그 다음에 뭐 want의 과거형은 wouldn't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ignores가 현재 시제고 ignored가 과거 시제니까 이렇게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집 부린다, 안 하려고 도통 안 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will not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제안과 요청. 제안은 will you type your email address here? Will you type your email address here? 여기에다가 이메일 주소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그쵸 리퀘스트하고 있죠. 그래서 해주시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알죠? 많은 거 그렇죠. Will you type? Can you type? Would you type? Could you type? 이런 것도 있었죠. 상대방에게 해달라고 할 때 네 가지. 그 다음에 will you marry me?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리퀘스트죠. 리퀘스트 또는 뭐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안 이거 뭐 suggest라고 볼 수 있겠죠. suggest 뭐 할래?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할래? 뭐 리퀘스트나 suggest 할 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will은 상대방에게 suggest 하거나 request 할 때 will you 친한 경우에 많이 쓰인다. Would you 하면 좀 더 polite한 표현이다. Could you 해도 polite한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습성. 일반적 이렇게 써놓으니까 되게 이제 이렇게 공부할 필요 있나? 예문이 중요합니다. A good teacher, good teacher will explain things clearly.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마련이다.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사실은 뭐기 때문에
fact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도 되겠다. explains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근데 explain 하면 그냥 약간 밋밋한 느낌이고요. will 넣으면 에이 당연히 그런 거지 이런 느낌. 에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훌륭한 선생이라면 어려운 것도 명확하게 또렷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마련이지 이런 느낌이다. 일반적인 습성이나 경향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추운가? 그래서 ignore가 들어갔던 게 뭐였더라? 뭐지? 무시. 아이씨 내 말 안 들어. 이 새끼 내 말 안 들어. He wants to listen to me. He just ignores me. 그 밑에는 취재 일치였죠. He wouldn't listen to me. He just ignored me. 이런 거 쓸 수 있었죠. 됐습니까? 이렇게 자꾸 리프레시 해주세요. 리마인드 해주세요. 방금 공부했던 것들. 자, 그 다음에 would, could와 마찬가지로 might도 원래는 will의 과거형이다. 원래는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중한 표현이나 현재 미래의 추측할 때도 쓰인다. 추측할 때 쓰였던 게 앞에 배웠던 거 있었던 것 같은데 may, might였죠? 그렇습니까? may, might도 추측이지만 would도 추측을 할 때 쓸 수가 있다. 그럼 여기도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원래 녀석이 뭐 나오죠. 이거 간접화법 직접화법 이거 보이죠. 그쵸? 이게 원래인데 이제 그거 말고 딴 것부터 설명합니다. 그래서 will보다 좀 더 polite한 어떤 또 어떤 suggest나 또는 request란 말이죠. polite한 suggestion이나 또는 request 할 때 쓴다. Would you shut the door?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It's freezing. 어떻대요? 그렇죠. 얼 것처럼 춥단 말이죠. Very cold의 뜻이죠. Extremely cold의 뜻이죠. Freezing. 춥다라는 표현은 freezing로 할 수도 있죠. You shut the door. 그 다음에 자 이거는 be는 여기에 있을 게 아니고 이건 would like죠. 그렇죠. want죠 이건. 됐습니까? 이건 want다. Do you want죠 이건. Do you want to go shopping tomorrow? 내일 뭐뭐 하고 싶니? 그 다음에 I would like to ask you a few questions. 이것도 마찬가지 would like는 want라는 겁니다. 여기 주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뭐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A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Would you shut the door? Freezing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Will you shut the door? 보다 좀 더 polite한 표현 요청이고 뭐, Do you want to go shopping? 보다 좀 더 polite한 뭐, 질문이다. 그러니까 Do you want하고 비슷한데 polite하다. Would like to do는 want to do보다 좀 더 polite하다. 약간 느낌만 다르다. 원하는 걸 묻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대화하는데 A가 뭐래요? Called while you were away. 그래서 누가 언제 전화했대요? 그래서 언제 전화했대요? 과거에 네가 언제 없는 동안 과거에 없는 동안 과거에 없는 동안 과거에 전화했어. 그래서 뭐? That would be Jill. 전화한 사람이 Jill이란 사람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it is possible 이 말이죠. It is possible that it was Jill. 그럼 캠핑 in the mountains 산에서 캠핑한다고 that would be fun. 어떨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3번 몇 학년 때 배웠던 거. 과거에 아 그거 중2 때 중2 말 아, 중3 때 배웠던 거죠. 그쵸. 이거 뭐하고 같을 수도 있다. 그쵸. 그 얘기 하는 거죠. You do too. 아, 근데 내가 완전 같다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왜 그렇죠?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B 그 동 그렇죠. would는 과거에 뭐만 표현한다. 과거에 동작만 표현하죠. 동작 동사만 되죠. 얘는 뭐랑 뭐 다 된다. 동작과 상태 모두 올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상태 동사가 지금 막 명인이가 얘기하고 있는 비동사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would는 과거의 동작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문에 있는 것도 잠깐 얘 would 뒤에 있는 동사들을 먼저 살펴보면 여기에 take a nap 있고 그 다음에 go to the public bath가 있고 뭐 이렇게 이렇죠.
Take a nap이 뭐하다죠? 낮잠 자다. 그렇죠, 낮잠 자다죠. 그러니까 이거 동작이죠, 동작. 그 다음에 뭐 이거 공중 목욕탕에 가는 거죠. Public bath가 공중 목욕탕이죠. 이것도 동작이죠. 그러니까 동작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예문 보면 She would often take a nap after lunch. 그래서 그녀는 저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자주 자고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죠. 인포메이션의 양이 많다 그랬죠. On Sundays, 일요일마다 나는 공중 목욕탕에 가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간다. 그래서 뭐 used to go to the public bath라고 이것도 used to로 바꿔 쓸 수 있죠. often 있어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She used to often take a nap after lunch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에 자주 반복했던 일이지만 지금 안 할 때 would를 쓰고 would는 used to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뭐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would의 원래 용도인 화법이 보이고 있죠. He said that he would visit us. 그가 과거에 말하기를 과거에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He said I will visit you soon. 그 다음에 he wouldn't say why he was angry. 그래서 그는 언제 말 안 하려고 고집 피웠다? 과거에 말 안 하려고 고집 피웠죠? 그쵸? 왜 그가 화가 났었는지를 과거에 말 안 하려고 했었다. freezing이 들어있었던 게 뭐였더라? 아, 부탁하는 거였죠. 얼른 약간 좀 그 폴라이트하게 뭐 해달라고. Would you shut the door? It's freezing. 들어있었죠. Take a nap은 어디 들어있었더라? She would often take a nap after lunch. 그렇죠. 그 다음에 public bath도 비슷한 데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ll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Shell은 뭐 shall we dance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Shall we dance.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상대방에게 뭔가를 제안할 때죠. 제안. 그렇죠? suggest 할 때 쓰는 거죠.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영화 보러 가실래요? 이런 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what shall I do next? 제가 다음번에 자 그러니까 이거는 shall이 들어갔을 때는 shall이 들어갔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상대방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what shall I do next는 what do you want me to do next? 너는 무엇을 내가 했으면 좋겠냐 이 뜻이랍니다. shall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 눈치를 어떻게 무지하게 보는 표현이거나 쉘의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상대방의 눈치를 본다고도 할 수 있고 좋게 얘기하면 상대방을 뭐 하는 표현이다? 매우 배려하는 표현이다 쉘이 쉘의 느낌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의견을 얘기해봐 네 의견 잘 들어줄 테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있는 게 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쉘은 주로 뭔가를 suggest 할 때 쓰이는데 이때 쉘은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상대방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얘기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 상대방의 뭘 보는 표현? 눈치를 보는 표현이다. 상대방 눈치를 보는 표현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다릅니다. 이제부터 좀 얘기하는 건 있습니까? 이거는 또 새로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새롭게 배운 표현 특히 뭐 C는 뭐 그걸 많이 봤는데요. D 같은 경우 새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shall not의 줄임말입니다. shan't. 자, 먼저 C를 먼저 보면 we shall probably go to China as a school excursion. excursion이 뭔지는 뭐 근처에 나와 있죠. excursion 여행이죠. 수학 여행 같은 거. 그러니까 As a school excursion 하면 수학여행으로서 이 말이죠. We shall probably go. 우리는 아마도 중국으로 갈 것 같아 이 말이죠. We shall probably go to China. 우린 중국 갈 것 같아. As a school excursion. 수학여행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I shan't be slave. slave가 뭐예요? 네. 그렇죠. 반대말은? 그 M으로 시작하죠. M 아 뭐였지 그 평민 같은 거 아니 노예가 아 뭐였지 M으로 시작하잖아 마스터잖아 마스터 슬레이브 누가 주인 바인 어쨌든 I shan't be a slave 나는 절대로 노예가 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하는 표현 맹세하는 표현이죠 맹세 막 손 막 이렇게 피 막 내면서 하는 느낌보다 shall의 느낌, I shall
I shall. 막 혈서 쓰면서 하는 느낌보다 I shall의 느낌이다. 헤이, 근데 미래 동사 shall은 미국 영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영국 영어에서도 아주 드물게 쓰이는데 쓰이더라도 몇 인칭하고만 쓰인다? 1인칭하고만 쓰인다. 그니까 그래서 뭐로 쓰인 뭐 대신 오는데 will 대신 오는데 he shall, she shall, they shall 발음도 힘드네. 이런 건 거의 없단 말이야. 발음이 힘들어서 안 쓰는 거 아니야? They shall 발음이 힘드네요. They will 발음이 편하죠. 그니까 I shall, we shall 이런 것들은 많이 쓰인다. 그리고 약간 뭔가 좀 뭐 좀 포멀한 느낌이 듭니다. 약간 좀 문어체라고 하죠. 그니까 shan't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지. 그니까 아까 전에 묻는 문장이었죠. 묻는 문장. 묻는 문장에서는 누구의 의지가 중요했어? 그렇죠. 상대의 의지가 중요했죠. 근데 안 묻는 문장에서는 그렇죠. 말하는 사람의 의지. 됐습니까? 그래서 you shall have the compensation. compensation은 보상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죠. 너는 보상 받게 될 건다. 네. 이걸 잘 뜯어보면 내가 너 보상 받도록 해줄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you shall have the compensation. 너는 당연히 보상 받을 거다 이 말인데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해줄게 라는 느낌입니다.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해줄 거니까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조동사는 느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이제 이 뇌 남학생들은 뇌 발달 과정에서 고2쯤 잘 받아들이는데 고1들한테 이런 뭐 약간의 느낌의 차이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녀공학 안 가는 게 좋죠. 네? 네? 남녀공학 안 가잖아. 안 가잖아. 안 가잖아. 안 가는 왜? 남녀공학 가고 싶어? 시설이 너무 구리다. 시설이 너무 구리다. 너 경구라 그랬지? 구미. 오케이 파이팅 다들.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경고가 괜찮아. 선주는 산다. 알겠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내가 지금 가르치는 고등학생이 경고는 벌써 방학했대. 네. 근데 그 형 그 학원 같은데 오면 있잖아요. 어떻게 와? 응? 또 엄마 차 타고 와. 좀 멀리 살아. 걸어보세요. 힘들 텐데. You shall have the compensation. 너는 보상을 받게 될 거고 내가 그렇게 해줄 거다. 이게 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I will compensate you. 같은 말.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 엄마가 네가 엄마를 방문한다면 너는 행복해질 거다. 이거는 future fact야, prediction이야, offer to help야, 뭐였어? 이거 prediction이었죠? 그래서 너의 입 뭐 your mom. will be happy if you visit her 였죠. 그 다음에 future fact도 이번엔 future fact 그쵸? 그래서 I will be 20 next year 였죠. future fact. 그 다음에 선서죠.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we will do our best where to keep the peace 였죠. We will do our best. 선서 했습니까? promise 였죠. promise. we will do our best. promise 할 때 will 쓸 수 있다. 뭔가 예측할 때 will 쓸 수 있다. future fact 얘기할 때 will 쓸 수 있다. 선서 할 때 will 쓸 수 있다. 정말 요까지 할 거예요. 집중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폭주. 아,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이번에는 stubbornness였죠. stubbornness. 그는 내 말 안 들어. 그 새끼 고집 졸랐어. 그냥 나를 무시한다죠. He want to listen to me. He just ignored me. 뭐요? 그 옆에 뭐 he wouldn't listen to me. He just ignored me였죠. 고집 피우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상대방한테 뭔가 부탁하는 거죠. 뭐 will you type이었죠. will you type your email address here. 그래서 will you type your email address here.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suggest 하는 거였죠. will you marry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게 새로운 거였죠. 뭐뭐 하기 마련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a good teacher 말고 a good teacher will explain things
clearly였죠. A good teacher will explain things clearly. 됐습니까? 영어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부터는 우드에 대한 설명이었죠. 뭔가 폴라이트하게. 그래서 would you shut the door? It's freez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가시겠습니까? 갈래가 아니고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Would you go shopping tomorrow? 그렇죠. 그다음에 I would like to 이거죠. I would like to. Would like는 want보다 더 좀 더 polite한 want라 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이번에는 뭐냐 추측에 대한 얘기를 할 때였습니다. 안 계시는 동안 누군가가 전화했었어요. 그랬더니 누구일 수도 있겠다. 추측할 때 would를 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somebody called while you were away. 뭐라고? Somebody called while you were away. 그랬더니 that would be jail. 그럴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에 캠핑 in the mountains, it would be fun. 됐습니까? 추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죠. 지금부터 추측. would가 추측할 수 있다. That it would be fun. 그 다음에 이제 E부터는 뭐합니까 이번엔? 과거 습관이고 지금 안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he would open take a nap after lunch. She would often take a nap after lunch. 그 다음에 이제 이거 on Sundays I would go to a public bath. 이렇죠. 과거를 했었다. 이거 used to로 바꿨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제 일치였죠? 그쵸? She said that he would visit us soon. 이었죠. 그쵸? 이걸 직접 바꾸면 he said 상담표 I visit 아까 he would visit 셨으니까 I will visit you soon 이 되는 거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왜 화나는지 말을 하지. 자, 이번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 시제고요. 과거의 고집이었죠. He wouldn't say였죠. He wouldn't say why he was angry였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C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였냐. Shell에 대한 얘기였죠. Shell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 다음에 제가 뭐 할까요? 전부다 뭐 하는 표현? 상대방의 눈치 보는 표현. 상대방의 눈치 보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우리 갈래? Shall we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What shall I do next? 됐습니까? 상대방의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였죠, 이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는, 이거 좀 뭔가 이제 이 표현이죠, 이 표현. 됐습니까? 이건 뭐, will인데, 이건 will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뭐, we shall go to the China for school. 이로 시작했죠? 예. Excursion.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안 될 테다였죠, 이번에. 안 될 테다. 나는 안 될 테다. I shan't be a slave to money. I shan't be a slave. 난 노예가 안 될 테다. 그 다음에 너는 보상 받게 될 건데 내가 해줄 거야 이 말이죠. You shall have a compensation. I will compensate you.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파트 숙제 해보시고요. 네, 그렇죠. 그런 거는 얘기 안 했으면 이것이야. 이론이죠. 이론이지. 아 모르겠다. 새롭게 하게 된 거다라고 했는 것들 복습을 하세요.